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프트의 실적 관련한 소식을 보실 텐데요. 월가 투자은행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리프트의 주가는 장중에 36%까지도 급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버도 4%가량 하락세를 보였지만 실적면에서는 이 우버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두 업체가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프트의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요. 4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주당 74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과 또 23년도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로부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JP모건은 팬데믹 종료와 함께 미국의 차량 공유 시장은 완전한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리프트는 아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회복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그러면서 기존 비중 확대였던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트루이스트와 키뱅크 그리고 루프캐피탈도 매수에서 보유로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얼마 전 우버의 4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49%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종업계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실 텐데요. 시장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익스피디아였는데요. 여행 예약 플랫폼인 익스피디아는 최근에 리오프닝 수혜를 받고 있는 업계 흐름과는 다르게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에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8.5%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익스피디아의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익스피디아 측은 여행 수요는 높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미국에서 겨울 폭풍 등 악천후가 닥쳐오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악천후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보였을 당시에도 여행 수요는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수요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스피디아의 어플 사용량과 또 회원 수도 기록적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좋은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는데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중신거지가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망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먼저 리뷰해보면 지난 2년간 중신거재 연매출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신거재 측은 반도체 시장이 악화한 데다가 또 글로벌 스마트폰 그리고 PC 수요가 둔화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요 약세는 이번 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첫 분기 매출은 10%에서 많게는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신거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는 등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가 관련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당 50만 배럴 감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50만 배럴은 세계 수요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금요일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그러니까 1.66달러가량 올랐는데요. 7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브렌트유는 배럴당 2.2%, 즉 1.9달러가량 오르면서 86.4달러에 마감했는데요. 러시아산의 감산 결정은 자국산 석유 제품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가격 상한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EU와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세 자릿수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